인간의 모습을 닮은 이 로봇의 이름은 앤드류 마틴이다. 사람을 대신해 청소를 하고 설거지와 빨래를 하는 듯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가 하며 공손하고 싹싹한 성격으로 사람들과 어울리며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기도 한다. 지구를 위협하는 우주 괴물에 맞서 싸우는 초대형 로봇도 있고 아이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친구 같은 로봇도 있다. 이렇게 인간의 상상 속에서 조금씩 진화하며 인간의 삶 가까이에 다가온 로봇. 인간의 노동을 대신해주는 초기 로봇의 개념에서 벗어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로봇 기술의 잠재력이 인간 사회의 새로운 변화를 예고한다. 안녕하세요. YTN 사이언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로봇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무대 위 두 명의 여배우가 마주앉아 섬세한 표정 연기를 펼친다. 왼쪽에 앉아있는 갈색머리 여배우는 사람이 아닌 세계 최초의 연기하는 로봇이다. 안드로이드라는 이름을 가진 이 로봇은 일본의 한 로봇 연구소가 개발한 로봇으로 고무 피부 아래 12개의 장치를 달아 60여 개의 다양한 표정을 지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アクチュエーターって言うんですけど、もうターじゃなくて、そういう人工筋肉を使うということですね。僕らは空気アクチュエーターっていう空気で動くシリンダーを使ってます。 또 다른 공연 무대. 각자 다른 역할을 맡고 있는 다양한 로봇이 무대 위에서 관객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인간과 좀 더 가까운 거리에서 사람들과 만나고 있는 로봇. 그 역사는 인간의 상상력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아마 인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주 수천 년 동안 꿈꿔왔던 어떤 상상했던 어떤 이상적인 어떤 인간이 창조한 피조물의 하나의 구체적인 형태라고 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인형을 갖고 놀기도 하고 그다음에 신화에도 봐도 사람과 비슷한 걸 자꾸 한번 만들어보고 거기다 생명을 불어넣고 그다음에 자기의 뜻대로 혹은 자유의지로 움직이는 길을 꿈꿔왔어요. 우리가 동화에서 피노키오를 봐도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의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창조물에 대한 염원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고대 설화에서도 사람을 대신하는 비슷한 개념의 존재를 찾아볼 수 있다. 악몽을 물리치고 사기와 역지를 쫓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쇠를 먹는 불가사리가 한 예이다. 이처럼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하는 노예 창조 신화는 과학의 발전으로 과학의 힘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 바로 여기서 로봇의 탄생을 말할 수 있다. 로봇이라는 어원은 체코의 작가 카렐 차페크의 희곡 로솜의 인조인간에 의해 1920년 처음으로 대중에 알려졌다. 이 작품을 통해 널리 알려지게 된 신조어 로봇은 체코어로 농노의 강제 노동을 뜻하는 로보타에서 착안됐다. 지금의 우리가 로봇을 인간이 쉽게 할 수 없는 것을 대신해주는 존재로 여기는 것도 로봇의 원과 맞닿아 있는 것이다. 로봇 개발 초창기에는 무선 원격 조정으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형태의 로봇들이 제작되어 주로 방위 산업에 응용되었고 최근에는 음성인식과 자동발성 기술 등을 조합하여 사람들의 질문에 답하기도 하며 손과 발을 교묘히 움직여 좀 더 정교한 동작도 가능하게 됐다. 로봇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산업용 로봇과 주변 환경을 스스로 인식한 후 자신의 행동을 조정하고 결정할 수 있는 지능형 로봇이다. 쓰이는 곳에 따라 공업용, 의료용, 가정용,
농업용, 전투용 등으로 나눌 수 있는 산업용 로봇은 대부분이 인간의 팔처럼 생긴 로봇팔을 갖고 있어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로봇 기술 역사는 1981년 대우중공업이 첫 국산 로봇을 개발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후 우리나라의 로봇 기술은 로봇 청소기 등 사람의 팔과 다리 기능을 대신하는 정도의 로봇이 대세를 이루어왔다. 하지만 2003년부터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을 연구하고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해 최근 10년 사이 국내 로봇 산업은 급성장하고 있다. 지난 그 컴퓨터 산업이라든가 휴대폰 산업이 우리 인간 생활을 얼마나 변화시켰느냐를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로봇 산업은 그보다 훨씬 더 커다란 변화를 일으킬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하고 더럽고 힘든 일들, 이런 일들은 대부분 로봇이 하게 될 것이고요. 인간은 이제 그러한 거에 근거를 해서 굉장히 창조적이고, 그런 일들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변혁들이 이루어질 걸로 보는 것이죠. 이거는 뭐 굉장히 커다란 변혁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삶의 질이 높아지는 일이 될 테고 생산성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근본적인 생활의 변화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곳은 국내 로봇 연구 기관 중 하나인 한국 로봇 융합 연구와 로봇 산업의 발전을 위해 마련된 전문 생산 기술 연구소다. 한국 로봇 융합 연구원은 복잡한 수중 환경에서 정밀한 탐사와 작업을 돕는 수중 로봇. 노약자와 환자의 기초 생활 보조를 위한 생활 지원 의료 서비스 로봇. 극한 작업 환경에서 인간의 노동을 대신해주는 작업 지원 로봇. 다양한 문화 콘텐츠와 로봇 기술이 융합된 문화 로봇까지. 네 개의 분야로 특화해 실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로봇들을 주로 개발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유리창 청소 로봇이다. 유리창 청소 로봇은 보는 것만으로도 아찔한 고층 건물의 유리창 청소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청소 로봇의 하나다. 저희가 개발한 유리창 청소 로봇은 고층 아파트나 고층의 그 사무실 건물 등의 외벽의 유리창을 사람의 손이 필요 없이 자동으로 청소할 수 있도록 개발된 로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리창 청소 로봇은 로봇의 이동과 컨트롤을 담당하는 컨트롤 유닛과 청소를 담당하는 청소 유닛으로 구성돼 있다. 아래쪽 창문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아래쪽 창틀을 인식하면 전체 높이를 인식하기 위해서 맨 위에 창틀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가로 세로 각각 20cm 크기로 무게는 1.5kg. 무엇보다 궁금한 것은 유리창에서 어떻게 떨어지지 않고 밀착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그 안쪽에 그 강력한 자석이 4개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창에 부착했을 때 자력의 힘으로써 떨어지지 않고 부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4개의 극세사 패드를 이용해서 패드가 회전하면서 유리창의 오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리창 청소 로봇이 창틀을 이동하는 모습이다. 현재 개발된 유리창 청소 로봇의 주행 방식은 일정한 창틀을 기준으로 정해진 패턴으로 주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고층 건물에 적용되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도 고려해야 했다. 작동 중 기능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배터리가 방전될 경우 유리창 청소 로봇은 처음 부착된 장소로 돌아가 멈추는 기능을 내장하고 있다.
2012년 독일에서 가장 우수한 발명품의 하나로 선정이 됐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뭐 대량 주문은 아니지만 약 10여 개국에서 각 바이어들이 바이어들이 주문을 해서 현재 그 각 국에 과연 시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하고 있는 이런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고급용수 저장 탱크나 저수지, 강바닥은 물론 바다 속에서 쓰레기 등의 오염물질을 청소하는 수중 청소 로봇도 한국 로봇 융합 연구원의 연구 성과 중 하나다. 수중 청소 로봇은 10에서 20m 수심까지 하강해 밑바닥에 있는 오물들을 스스로 감지, 1시간에 30에서 60톤을 청소하는 기본적인 청소 기능을 갖고 있다. 이는 100여 명의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이다. 로봇에 장착되어 있는 수중 카메라를 통해서 외부에 있는 오퍼레이터가 수중 카메라를 통해서 수중의 침전물의 상황 그리고 지형 지물을 확인한 이후에 작업장 오퍼레이터에 의해서 청소 작업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로봇에는 수중용 펌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수중용 펌프로 인해서 오물들을 육상으로 배출한 이후에 육상에서는 그 오물과 물을 분리할 수 있는 후처리 설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물과 오물을 분리해서 배수를 하게 되는 거죠. 수중 청소 로봇은 청소 기능 외에도 수심과 염분, 탁도 측정 등이 가능해 수중 탐사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되었고 국산 부품 비율도 80% 이상인 수중 청소 로봇은 해양 자원 탐사 등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확보해 국내 로봇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발 당시부터 국산화와 산업화 적용을 목적으로 해서 설계 제작되었기 때문에 현재 다양한 환경에서 적용 가능성이 많은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철강 공장이라든지 정유 공장, 도심 하수관 청소와 같은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확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 한 대학병원의 재활센터다. 이곳에선 보행에 불편함이 있는 환자들이 물리치료사의 도움 대신 보행 로봇의 도움을 받아 걷기 훈련을 하고 있다. 사람의 다리처럼 생긴 보행 로봇을 환자의 양다리에 착용하면 센서가 생체 신호를 탐지해 고관절, 무릎, 발목 등의 인공관절을 움직여 사람의 두 다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걷기가 불편한 환자의 경우 눕거나 앉아서 물리치료사의 도움을 받아 다리 근력을 키운 뒤 지팡이나 평행봉을 짚고 걷는 연습을 하게 된다. 하지만 보행 로봇을 이용하면 다리 근력을 키우고 걷는 동작을 동시에 할 수 있어 치료기간을 줄일 수 있다. 첫째는 이제 환자 상태에 따라서 환자의 근력이 매우 약한 경우에는 실제로 사람이 잡아서는 걸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로봇은 근력이 매우 약한 사람들도 걷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행이라는 동작을 가지고 치료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요. 로봇은 조금 더 이제 긴 시간 동안 동일한 동작을 가지고 반복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행 로봇은 주로 뇌졸중, 뇌손상, 척수 손상에 의한 신경계 마비로 걷기가 불편한 환자의 재활을 돕는다. 2년 넘게 재활 훈련 중인 이용근 씨도 5분 이상 걷기가 힘들었지만 보행 로봇의 도움을 받으면서 걷기 훈련이 한결 편안해졌다고 한다.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넘어질까 봐 걱정이 되는 거죠. 워커복 같은 경우는 일단 넘어질 염려가 없으니까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훈련이 되고 걸으면서 이렇게 멀리 뛸 수 있게 도와주니까 워커를 했을 때 자신의 어떤 발걸음이 좀 자신 있게 걸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환자가 객관적인 데이터로 스스로의 보행 능력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보행 의지가 굳건해지는 것도
보행 로봇을 이용한 걷기 훈련의 장점이다. 심리적인 부분은 환자들이 잘 걷지 못하던 상태에서 실제로 걷는다는 느낌, 서서 걷는 동작을 하고 있다는 느낌 자체가 환자에게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로봇 치료를 시작하면 다른 재활 치료까지 열심히 하게 되시는 그런 효과가 있고 또 자신감도 얻게 되고 하는 심리적인 효과가 있고요. 걷기는 인간이 하는 운동 중 가장 완벽에 가까운 운동이다. 걷는 것은 몸 전체를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시키는 것으로 단순해 보이는 동작이지만 이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려면 관절, 뼈, 근육, 신경 등이 모두 조화롭게 움직여야 한다. 보행 로봇은 인간이 보행에 필요한 고관절과 슬관절, 족관절을 제어할 수 있는 모듈화된 관절부를 장착하여 관절에 걸리는 충격 하중을 최소화하면서 걷게 해준다. 우리의 몸은 보행 시 이와 같이 상하 이동이 발생합니다. 이런 상하 이동에 따른 다리의 충격 하중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하네스의 유동과 로봇 관절부의 부하 조절을 통해서 충격 하중을 최대한 흡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걷는 동작에도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 보폭의 차이, 각도의 차이는 물론이고 개인의 체중에 따라서도 걸을 때 발바닥이 받는 하중도 달라진다. 때문에 보행 로봇 역시 이를 고려해 작동된다. 국내 순수 기술로 개발돼 현재 국내 4개 의료기관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 보행 로봇은 세계적으로도 두 번째로 개발된 기술이다. 보행 로봇을 개발한 이곳에서는 손가락 관절의 재활 치료를 도울 수 있는 개인용 손가락 관절 로봇을 개발하는 등 앞으로 빠른 속도로 성장할 전망인 재활 로봇 산업 시장에 대비하고 있다. 의료 분야는 로봇 기술이 가장 활발하게 적용되는 분야 중 하나다. 최근 국내의 한 대학 연구실에서도 의료 분야에 활용할 목적으로 초소형 펌프 로봇이 개발됐다. 주어진 조건이나 명령에 따라서 작동하는 펌프를 이야기하며 진단용 칩이나 체내에 장입할 수 있는 그런 펌프를 이야기합니다. 일정 시간 간격으로 약물 주입을 필요로 하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혈액과 같은 것을 이용한 진단 장비에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서 필요할 것입니다. 펌프 로봇은 여름밤 사람들을 성가시게 하는 모기의 흡혈 원리를 이용해 만들어졌다. 모기가 피를 빠는 모습을 엑스선으로 촬영한 화면이다. 1cm도 안 되는 모기는 아주 짧은 시간에 제 몸집에 3배에 달하는 피를 빨아들인다. 머리에 있는 두 개의 펌프가 최적화된 리듬으로 교차 운동한 결과다. 이러한 모기의 흡혈 원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펌프 로봇이다. 손톱만한 펌프 로봇은 칩 형태로 몸속에 삽입해 인슐린 같은 호르몬이나 약물을 주기적으로 공급받아야 하는 환자들의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기존의 펌프는 주사기형 타입 펌프로 부피가 크고 작동 시 전원이 공급되어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 개발된 생체 모방 펌프 로봇은 초소형으로 차지하는 공간이 적을 뿐 아니라 배터리를 이용해 작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펌프 로봇은 혈액이나 물과 같은 유체가 살아있는 생물 내에서 순환하는 생체 유동 현상을 분석해 이를 생체 모방 기술로 활용한 결과다. 대부분의 생명체는 수천만 년 혹은 수억 년의 역사를 통해서 최적화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통해 최적화되어 있는 구조와 기능을 연구하고 그것에 기초해서 공학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모방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생체 유동 현상을 관찰하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유동 가시화 기법을 개발했다. 유동 가시화 기법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도록 하는 기술로
보이지 않는 생명체 내부의 이동 현상을 엑스레이나 초음파를 이용해 가시화하고 이동 정보를 얻는 것을 말한다. 모기의 흡혈 원리 역시 이러한 기법을 통해 얻어졌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펌프 로봇의 개발에 이르게 된 것이다. 현재는 나비가 액체를 흡입하는 원리와 식물에서 볼 수 있는 펌프 시스템을 연구, 펌프 로봇을 이을 또 다른 성과물을 준비하고 있다. 또 다른 국내 대학 연구진이 개발한 마이크로 의료 로봇은 뇌 속에서 뇌종양을 제거하고 막힌 혈관도 뚫을 수 있다. 사람의 두개골을 본뜬 모형에 지름 2cm의 얇은 간과 같은 통로로 로봇 집게가 들어가면 지름 4mm의 가는 집게를 조정해 암세포를 제거한다. 인체 위와 장석을 움직이며 촬영할 수 있는 능동 캡슐형 내시경 로봇도 있다. 길이 18mm의 초소형 캡슐이 위아래로 움직이며 이상 부위를 직접 촬영하거나 세포를 채취할 수 있다. 대학 중에서 이제 한국 또는 저희의 수준은 혈관 로봇 같은 것은 저희가 세계적으로 제일 앞서 있고요. 또는 나노 로봇은 일부 뒤지기도 하지만 경쟁을 갖추고 있고 그래서 충분히 경쟁을 할 만하고요. 의료 로봇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1조 4천억 원 규모에 달한다. 특히 의료용 마이크로 로봇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어 의료와 로봇의 만남이 선도형 미래 산업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람을 닮은 인간형 로봇. 영화에서는 사람의 노동을 대신해주거나 사람과 교감을 나누며 친구가 되고 심지어 사랑에 빠지기도 한다. I was frightened. I do. 외모에서 나아가 감정까지 사람을 닮아가는 인간형 로봇 휴머노이드는 머리, 몸통, 팔, 다리 등 인간의 신체와 유사한 형태를 지닌 로봇을 뜻하는 말로 인간의 행동을 가장 잘 모방할 수 있는 로봇이다. 두 발로 걷는 최초의 휴머노이드는 1973년 일본에서 개발한 와봇1이다. 두 발로 걷지만 몇 걸음 떼는 정도에 불과했고 미리 입력된 질문에만 답하는 수준이었다. 이후 세계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의 개발은 지속됐고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4년 휴머노이드 로봇 휴보가 탄생했다. 그 후 8년, 휴보를 처음 개발한 카이스트 오진호 교수팀이 휴보2를 탄생시켰다. 휴보랜 문을 열자 반기는 로봇, 바로 휴보2다. 지금 보는 것 같이 훨씬 작죠. 훨씬 가볍고 빠르고 그러면서 또 실제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러면서 또 안정성은 훨씬 높인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휴보2는 점점 사람을 닮아간다. 전 세계를 휩쓸었던 말춤도 선보이고 시속 3.6km로 달릴 수도 있다. 이 같은 동작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먼저 휴보2는 이전 휴보에 비해 날렵해졌다. 키는 125cm로 3cm 작아졌고 무게 역시 45kg으로 가벼워졌다. 보행 속도도 일반 성인이 걷는 속도인 시속 1.8km로 향상됐고 보폭은 최대 30cm. 달릴 때는 일초에 3보 이상 발을 내딛는다. 때문에 최대 시속 3.6km로 달릴 수 있게 됐다. 로봇은 무게중심이 흔들려서 조금이라도 균형을 잃으면 곧바로 쓰러질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로봇에게 팔과 다리, 상하체를 제각각 흔들어야 하는 춤은 어려운 과제다. 하지만 휴보2는 이를 선보일 수 있다. 극도의 제어 기술과 전신 제어 기술 덕분이다.
이 로봇도 사람의 관절수와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더 부드럽고 유연한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36개 관절로 이루어져 있고 또 그것들이 따로따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부드러운 운동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사람과 같은 춤을 춘다든가 그다음에 걷는다든가 구현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 특히 손가락 같은 거 5개가 따로따로 움직인다든가 그다음에 팔목에 또 우리가 말하는 자유도가 추가돼서 더 자연스러운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모두 36개의 관절로 부드러운 몸동작을 구현할 수 있는 휴보트. 손목을 빙빙 돌리거나 5개 손가락이 제각각 움직일 수 있어 복잡한 형태의 물건도 자연스럽게 잡을 수 있다. 이러한 우수성으로 휴보트는 최근 다르파 로보틱스 챌린지, 일명 세계 재난구조 로봇 대회 결선에 진출, 우리나라 휴머노이드 기술을 세계에 알리기도 했다. 세계 재난구조 로봇 대회는 전쟁이나 원전 사고 등 사람이 투입될 수 없는 재난 상황에서 어떻게 로봇이 대응할 수 있는가를 8가지 과제를 통해 알아보는 것으로 휴보트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로봇공학의 정수라 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우리나라의 휴머노이드를 대표하는 휴보트는 세계 최고의 휴머노이드로 인정받고 있는 일본의 아시모와 비교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제 아시모랑 비교가 된다는 것 자체를 저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이 인정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전부 다 개방형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로봇이 다른 곳에서 그걸 가져가서 충분히 그분들이 자기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정 부분 내부 구조라든가 스트럭처를 공개하고 있고 그것이 원인이 돼서 아마 세계 10여 곳 혹은 벌써 이제 이상이 휴보를 사용하고 있다. 그건 우리가 갖고 있는 큰 강점이라고 봅니다. 최근에는 아시다시피 미국 구글사에서도 저희 로봇을 이제 두 대를 가지고 아마 그쪽도 나름대로의 연구용으로 아마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생활 서비스용 로봇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서울에 있는 한 노인 요양시설에 로봇이 등장했다. 치매 예방과 치료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노인 케어 로봇 실벗이다. 실벗이라는 이름은 실버시대의 벗이라는 뜻으로 그 이름처럼 노인에게 좋은 친구가 돼준다. 실벗의 지도에 따라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을 위한 게임이 진행되고 있다. 대화나 상호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인들도 친구처럼 편안히 받아들인다. 처음에는 대단히 어색했는데 이제 몇 주 이렇게 같이 노니까 이제 거의 친구가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이 실감 불편한 것보다도요. 저는 지금 어떤 학교에 한 학급에 담임선생이라고 느끼고 있어요. 모든 걸 설명을 해주고 또 직접 이렇게 몸소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이제 그걸 또 맞출 수 있도록 몸소 이제 움직여주고 또 이제 평가도 해주고 그러니까 꼭 담임선생님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인간의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사회 고령화와 함께 노인을 돌보는 일도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로봇 기술 분야도 마찬가지다. 노인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노인을 돌봐줘야 할 인력 수급이 부족해지면서 로봇이 노인을 돌보는 새로운 노동력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노인들과 이제 대화를 하며 인터랙션을 하는 것, 상호작용을 하면서 노인들이 원하는 말을 캐치를 하고 거기에 적절한 서비스를 하는 로봇으로 개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로봇은 굉장히 표현력이 강하고요. 그러니까 사람과 같이 이제 몸 제스처나 그다음에 간단한 대화, 그다음에 표현, 얼굴 표정 같은 표현들을 통해서 교감을 이루는 것이죠. 감성적 교감을 이루는 로봇으로 굉장히 탁월한 로봇으로 만들어졌고요. 실제 노인들을 대상으로 대화를 하고 표정이나 음성 인식 등의 기능을 통해 감성을 교류할 수 있는 실벗. 이를 가능하게 한 기술 기반은 어떤 것일까?
예를 들어 놀랄 때는 뭐 깜짝 놀라는 표정과 제스처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미리 준비된 것도 있고요. 그런 이제 처음 쓰는 대화인 경우에는 그 대화의 색깔을 캐치를 해서 자동적으로 만드는 그런 기능도 개발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풍부하게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은 사실 뭐 여타의 세계적으로 다른 로봇에서 찾기가 좀 어려운 기능이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 실벗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실벗은 노인을 위한 실버 시장이 활발한 유럽으로 수출될 예정에 있다. 특히 덴마크를 기점으로 유럽 전역에 한국 로봇의 기술을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한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지능로봇사업단은 가사전담 주방로봇 시로스도 개발했다. 사람의 주문을 받아 능숙한 칼솜씨로 오이를 썰고 그릇에 담아 소스를 곁들여 싱싱한 샐러드를 만드는 주방로봇 시로스. 시로스는 주방에서 칼, 도마, 채소 등을 정확히 인식해낸다. 섬세한 손동작으로 재료들을 차근차근 썰어내기도 한다. 최첨단의 센서 기술과 조작 기술 없이는 불가능하다. 인공피부라 해서 사람이 피부에서 느끼는 그런 필링들을 똑같이 느낄 수 있는 인공피부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도 이제 작업을 하려면 힘을 느껴야 되기 때문에 로봇도 그 힘을 느껴가면서 뭐 뚜껑을 딴다든지 칼로 물건을 썬다든지 하는 것도 힘을 느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잘 느껴가면서 쓰겠느냐. 그런 기술. 그러니까 뭐 부닥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지점까지 빠른 속도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주행을 하려면 사람처럼 주위에 환경들을 다 봐야 되고요. 인간의 일상 가까이에서 노동을 대신해주고 정보를 교류하고 감성을 교류할 수 있는 생활 서비스형 로봇은 미래 로봇 산업의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로봇 기술 연구는 국가기관 못지않게 기업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로봇 청소기를 비롯해 일반인들도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로봇 제품을 출시해온 국내 한 로봇 기술업체를 찾았다. 2000년대 초반 등장한 로봇 청소기는 일상에서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로봇으로 매년 3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개인 서비스용 로봇 시장을 선도해 오고 있다. 초기의 로봇 청소기는 단순히 장애물을 인식하고 회피하는 능력밖에 없었기 때문에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최근의 로봇 청소기는 카메라로 위치를 인식해 청소를 하고 청소기 바닥의 감지 센서들이 주행의 속도나 방향 등을 조절하는 등 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해 왔다. 로봇 청소기는 그동안 기술이 빠르게 발전해 왔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앞으로가 더 훨씬 시장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단순히 청소 로봇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외부의 스마트 디바이스를 연동하여 외부에서 청소 로봇을 자유롭게 조정하거나 청소 로봇을 이용하여 다른 디바이스를 연결하는 그런 기능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로봇 청소기에 이어 교육용 로봇도 우리의 일상으로 파고들고 있다. 나와 함께 뜸보 아저씨 노래를 불러보자. 특히 유아교육 로봇은 유아교육기관에서 교육자를 보조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요. 강민철, 안녕. 늦잠 잤어? 아직도 졸려? 네, 지금은 등원 시간을... 유아교육 로봇은 아이들의 출석 체크는 물론 아이들 스스로가 그날의 감정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고 또한 아이들이 만든 과제물을 실시간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해 이 모든 데이터들을 학부모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제 쉽게 자신의 아이의 이제 각각의 터치 센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터치 센서에 터치를 해주게 되면은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되고요. 여기 앞에 카메라와 옆에 마이크를 통해서 영상인식과 음성인식까지도 할 수 있게 돼서 가장 로봇다운 기능으로 유아들에게 학습할 수 있는 이제 기능들을 표현할 수 있게 좋은 매개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상인식, 음성인식, 자율이동, 자율충전 등으로 상호작용이 가능한 유아용 교육 로봇은 지능형 로봇으로 분류되는데 앞으로 교육시장에서 활성화될 전망이다. 일단은 기존에 이제 PC나 TV로 인해서 이제 e-learning이 많이 활성화가 되었다면은 이제 그 다음 세대로서 r-learning이라고 이제 로봇 러닝이라는 이제 세대가 도래했습니다. 이제 기존의 평면적인 e-learning에 비해서 계속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입체적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학습 효과가 더 우수하다고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유아 교육용 iRobi를 통해서 많이 활성화시키려고 저희도 노력 중에 있습니다. 로봇 청소기에서 시작해 교육용 로봇 등 다양한 분야로 로봇 기술을 확증해온 이 기업은 최근 탑승 로봇 개발에 성공했다. 탑승 로봇은 박물관이나 전시관 등의 실내에서 주행을 보조하는 로봇으로 로봇이 사람을 앉힌 채 스스로 이동하면서 전시물을 안내해 주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나 장애인의 보행을 보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로봇이라는 게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뭐 전기, 전자, 기계 모든 파트가 모여진 게 로봇인데, 그래서 센서는 이제 입력 부분이죠. 사람으로 말하면 어떤 뭐 눈, 코, 입, 귀, 그 다음에 피부 같은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센서가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의 뇌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이제 CPU 내지는 PC가 되겠고, 그 다음에 사람의 손이나 그 발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모터가 있습니다. 시속 10km로 주행하고 100kg까지 탑재할 수 있는 탑승 로봇은 상용화를 목적으로 저가형 플랫폼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진행됐다. 때문에 탑승 로봇은 앞으로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생활 편의를 위해서도 상용화될 전망이다.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공항에 가면은 이제 공항 탑승로까지 가는데 수속을 밟고 그 탑승하는 데까지 거리가 길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사람이 이제 짐을 싣고서 뭐 공항에서도 이용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그냥 간단한 그런 실외 환경에서도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뭐 박물관이나 뭐 전시관,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분들을 위한 그런 로봇이 되겠습니다. 로봇은 무기 분야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로봇 무기는 활동하는 영역에 따라 지상 무인 로봇, 해양 무인 체계, 항공 무인 체계로 나뉜다. 이 중 땅을 지키는 지상 무인 로봇에는 바퀴나 다리가 달린 차량형 로봇. 영화 아바타에서처럼 병사가 착용하면 45kg 무게의 배낭을 메고도 시속 4km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근력 증강 로봇. 생물체를 모방한 생체 모방 로봇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능형 로봇 중 하나인 견마 로봇은 감시, 경계, 순찰, 방범과 정찰을 목적으로 개발된 로봇이다. 국방 분야에서는 시설에 대한 감시와 정찰을 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무장 대응도 할 수 있다. 3년간의 응용 연구를 통해 세 가지 유형의 견마 로봇이 개발되었는데 A형 견마 로봇은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무인 자율 로봇으로 무인 감시, 지뢰 탐지, 음성 송수신이 가능하다. B형 견마 로봇은 군수와 민수 겸용으로 2인 탑승이 가능하다. C형 견마 로봇은 민수용으로 1인 탑승이 가능하며 민수 시설의 감시 경계에 이용될 수 있다. 국내 기술로 개발된 견마 로봇은 최소한의 인력으로 군부대와 민수 주요 시설의 효과적인 감시 정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를 모방한 날개짓 초소형 비행체도 주목받고 있다. 비행 모습이 생물체와 유사하여 은닉성이 뛰어난 날개짓 초소형 비행체의 크기는
날개를 폈을 때 50cm이며 무게는 210g으로 1회 배터리 충전으로 23분을 날 수 있다. 목적지에 도달한 후 동체 앞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와 영상 전송 장치를 통해 사용자에게 목표물의 영상을 보내게 된다. 현재 국방 무인 로봇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기술은 세계 7, 8위 수준이다. 그러나 투자는 미국의 20%, 일본의 50%에 그치고 있다. 병사의 생존성 보장과 효율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 국방 무인 로봇 기술의 실용화 개발은 필요하다.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또 발전하고 있는 로봇 기술은 세계적으로 하나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로봇이 제조업에서 의료 또는 재활, 항공, 농업, 수중 이런 쪽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또한 개인적으로 보면은 개인을 위한 교통산업 또는 문화, 교육 이런 쪽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로봇이 제조업뿐만 아니라 특정 분야에서 아주 광범위한 일상생활에까지 널리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각 나라에서는 각국의 필요와 연구 수준에 맞게 특정 분야에 집중하기도 한다. 미국은 국방과 우주 로봇 등 전문 서비스 로봇 분야에 집중하고 일본은 고령화 사회답게 실버케어 로봇 분야를 집중 육성해왔지만 최근 원전 사고를 계기로 일본 로봇 분야의 투자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로봇 분야는 제조용 로봇이 전체 시장의 70%를 차지한다. 최근 확대되고 있는 서비스용 로봇 시장을 분석해보면 가사용 로봇은 1,701억 원, 교육연구용 로봇은 530억 원, 의료 헬스케어 로봇은 128억 원, 사회안전 극한 작업용 로봇은 72억 원의 생산 규모를 보이고 있다. 아직은 로봇 청소기 등의 가사용 로봇에 집중돼 있는 형편이다. 국내 로봇 산업의 생산액은 2003년 1,679억 원에서 2011년 2조 1,464억 원으로 13배 가까이 성장했다. 같은 기간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도 2003년 4년에서 2011년 2.1년으로 줄었다. 그간의 기술 발전과 최근 정부가 발표한 로봇 미래 전략이 더해지면서 우리나라 로봇 산업의 고도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로봇이 잘할 수 있는 그 백그라운드가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컴퓨터 기술, 그다음에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IT 기술, 인터넷, 기계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잘 발전을 해야 전자 기술도 물론 중요하고요. 발전을 해야 그 로봇이라는 게 꼽힐 수가 있는데요. 다행히 우리나라가 이 분야가 굉장히 셉니다. 로봇이 향후에 새로운 산업으로서 한국의 향후 새로운 먹거리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이 되는 분야입니다. 오래전 인간의 상상력에서 출발해 과학기술의 힘으로 인간의 일상 속 깊숙이 들어온 로봇. 많은 사람들에게 로봇의 존재는 인간이 쉽게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해주는 존재로 각인되어 왔다. 부품을 찍어내거나 조립하는 산업용 로봇, 사람 대신 수술을 하고 진단을 하는 의료용 로봇, 청소 등의 집안일을 돕는 생활 서비스용 로봇 등 로봇을 일상생활에 쓰이는 실용적인 부품과 같은 존재로 여길 수도 있다. 하지만 머지않아 로봇의 존재는 인류와 생활 패턴을 바꿀 만큼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로봇 공학이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로봇을 현실 세계에 재현해내는 듯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첨단 과학기술의 힘으로 인간의 노동을 대신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 감정을 교환하는 인간 친화적인 로봇이 개발된다면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며 살아가는 시대도 곧 열리게 될 것이다.